벨기에에서 주디 힐을 만나러 네덜란드로 왔어요. 호린험이라는 곳인데 예전에 주디 힐 말에 의하면은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요. 나폴레옹이 이곳을 점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주디가 우리를 만나기로 한 바로 전날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비록 주디 힐을 만나진 못했지만 여행 중 쉬어가기에는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강 옆으로는 엄청난 나무들이 공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도 큰데요.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나무 옆에 가서 한번 서보기로 했는데요. 나무 속으로 사라져버릴 듯 하네요. 사라졌어? 너무 작아서. 우리는 일정을 급히 수정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번 여행에 계획이 없었던 네이맨. 이곳에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딜러가 있어요. 바로 에버트인데요. 와, are you here? Nice to see you. Yeah. Fine. I just see you with the camera. Yeah. Hey, remember now? That must be 5 years ago. Yeah, maybe. Long time ago. Yeah. So how are you doing? Yeah. Finally free to travel the world again. Yes. We published my book. Our book. Oh wow. 이곳은 비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컨셉하고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여의도 현대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곳에 있는 아이템으로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비트 프로젝트는 유럽에 있는 갤러리, 앤틱, 인더스트리얼 샵 등 다양한 곳의 딜러들하고 협업을 하고요.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게 일을 진행하기도 해요. He's out somewhere. He became a father last year, so he has a very little boy, and he's on a small holiday. Ah. So he won't be in today. 유럽의 빈티지 시장도 그리 넓은 것은 아니어서 딜러들끼리도 한 날이 건너면 대부분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로테르담에서 만났던 이아르노, 그리고 마스트리히트에 있는 실, 그리고 어제 만나기로 했던 주디히 모두 다 같이 아는 친구들이에요. 2 years long in COVID period. Maybe. So and now you are on a trip with these books, or are you buying, or are yes, you yes, both. Yeah. Okay. We want to meet my friend, like you. Yes. Okay. We want to. Yeah. Well, you have a lot of them. I see a lot of friends. yes. Yeah. A lot of friends. So well, this time only 12 books. Yes. For friends. Oh,
we sure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Really, really nice. Oh, it's too bad Everett is not in. Yeah. Oh, that's okay. But next time we have to perform. Yeah, you know, he's quite busy. You know, he has all of us, so he's less and less in the shop, so he's really doing his own thing. He bought a house 2 years ago, and he's very busy. Ibo로 샵이 있는 레이맨은 예전에 저희가 숙소를 얻어놓고 한 달간 묵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아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요. 무엇보다 비브로 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예전에는 뭔가 조금 더 인더스트리얼 러프한 물건이 많았다면 지금은 뭐 일상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샵들에서 사용할 만한 가구 위주로 많이 물건들이 바뀐 것 같네요. 예전 사진을 조금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저희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샵 몇 개를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비보뿐만 아니라 뭐 비자프도 그렇고 마스트리트의 실도 그렇고 뭐 니프 루이스 그리고 뭐 컨템포러리 쇼룸 등등 많은 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안목이라는 게 제자리걸음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